안녕하세요. 사진작가 이삭입니다. 이번에 저는 그 두 개의 작업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. 두 개의 작업 모두 세 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트리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작업은 대화 애프터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. 두 번째 작업은 Same World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은 동일한 공간에서 시점의 변화에 따른 그 대상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제가 두 개의 작업을 촬영한 장소는 서울 도심의 을지로 부근인데요. 그 장소는 근대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지만 지금은 쇠락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제가 맨 처음 제 시선을 가장 처음 끌었던 생명체들은 길거리 식물들이었습니다. 그 길거리 식물들은 그 공간에 부족한 생명의 기운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. 그러한 길거리 식물들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굉장히 번성했던 식물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멸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식물체들의 모습을 담게 되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Same World라는 작업인데요. 하나의 장소에서 방문자의 시점으로 본 골목길의 모습과 또 거기서 90도 시선을 돌려서 그 점포에 계셨던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바라보았던 그 벽을 촬영하였고요. 그 현장에서 제가 보았던 그 장소의 모습을 다시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였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아서 거의 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죽음에 대한 저의 그 경험을 토대로 삶과 죽음과 그리고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작업으로 풀어나가는 게 저의 작업 계획이고요. 그 사진 매체가 이제 현대 예술의 하나의 그 중요한 매체가 돼가면서 그 단순히 사진 매체뿐만 아니라 설치나 미디어와 같은 현대 예술의 방법들을 실험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